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아세요?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그 PPT 아시죠? PPT 그냥 뭐 강의, 뭐 과제 낼 때, 조별 과제 할 때,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크크크, 내 이름은 김재원. 랄까? 왼쪽 클릭하여 다음 앱으로 넘어가자. 랄까? 왼쪽 클릭하겠습니다. 적이 나타났다! 상대를 해치우려면 왼쪽 클릭. 랄까? 자, 지금까지 김재원이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재원이었습니다. 안녕!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게임 뭐냐면은 바로 파워포인트로 만든 게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뭐 기껏해야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 제가 오늘 한번 해볼 게임은 여러분들 보면은 깜짝 놀랄겁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 여러분,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여기 밑에 게임 그래픽 다운로드 중. 뭐 진짜 다운로드 되는 건 아니겠지만 파워포인트라서 이런 섬세한 디테일. 와, 이렇게 여러분들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스토리 모드도 있고요, 패치 노트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번 스토리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하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모드 아무 곳이나 클릭해주세요. 판타지 어드벤처 프롤로그를 감상하시겠습니까? 네. 아직도 생각난다. 그때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시간은 흘러. 아무 곳이나 클릭해주세요. 클릭 to anywhere. 게임을 진행 위한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튜토리얼을 시작합니다. 판타지 어드벤처에 접속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게임 시작에 앞서 간단한 게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스터는 몬스터의 정보창, 몬스터의 모습, 몬스터의 체력창.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PPT 맞아요?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수련형 나무판에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클릭으로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 성공 시 몬스터는 일정 확률로 방어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련형 나무판 처치 완료! 에피소드 1 모험의 시작! 아무 곳이나 클릭해주세요. 오, 여러분들, 오, 진짜 RPG 게임 같아요, 약간. 이거 말하는 것도, 와, 자동으로 말하고 있어. 일단 말하고 걸어보자. 안녕하세요, 전 판타지호의 선장 테니라고 해요. 이곳 브레이드 항공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시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없네요. 아닙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슬라임 좀 처치해줄 수 있을까요? 난 무기도 없는디? 아, 무기라면 옆에 있는 탭 말해놓을게요. 그럼 니가 해. 세이브 포인트, 슬라임 퇴치하기. 죽었어. 아, 이 점액질을 조심하라는 게 저 뜻인가? 저거에 닿으면 죽는 건가? 아, 얘가 공격하기 전에 내가 공격해야 되나 보다. 아, 얘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 돼. 오케이, 데미지 좋습니다. 오케이, 크리티컬. 한 번에 크리티컬 떴어. 길 가다 꺾은 나뭇가지가 파손되었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오, 뭐야, 목소리 뭐야? 저 제 이름도 불러. PPT 말고 다른 공간으로 나면 안 되나 보다. 이거 먹어주고. 오케이. 슬라인드를 다 대치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EXP 경험치 얻었습니다. 레벨 1 상승했습니다. 와, 이거를 PPT로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다. 난 PPT로 글씨밖에 못 띄우는데. 제 나뭇가지 어쨌습니까? 기껏 가져다 줬더니, 야, 길 가다 나뭇 꺾은 그 나뭇가지 줘놓고선 무슨, 그 나뭇가지가 뭔데? 오, 나뭇가지를 찾으러 왔는데, 여긴 어디지? 맵을 조금 살펴볼까? 가시나무지대, 맵포인트에 처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지역을 조사하여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곳을 찾으라고? 어디가 부자연스럽지? 이거? 날카로운 나뭇가지도 솟아있다. 어딘가 인위적으로 만든 모양색이다. 딱딱한 바위같이 보인다. 근데 왜 바위의 색이 나무색이지? 무언가시 이상하다. 마치 누가 일부러 만든 것처럼 다시 한번 조사해볼까? 마우스로 바위를 연타해주세요. 연타 중입니다. 오, 뭐야, 뭐 도망갔어! 응, 뭐지, 뭔가 날아간 것 같은디?
저기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땡대 대체 어디 갔다 온 겁니까? 기괴한 것에서 뭐가 날아가길래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나뭇가지 먹고 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용명 크리스를 만나면 에피니스의 후회를 꼭 말해주셔야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중심가로 이동 중입니다. 근데 뭔가 되게 옛날 느낌 나는 게임 그 감성이 있다. 아무거나 클릭해주세요. 옛날 왜 게임하는 느낌이야? 뭐지? 나 중심가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나라고 이런 나라만요? 누구? 오! 이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뭐야? 개꿈이었잖아. 대낮부터 마이크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니 이해할 수 없군요. 타지역에서 오셨다면 출입증을 제시해 주시오. 에피니스의 후회를 말한다. 예피니스의 후회를 말한다. 판타지 어드벤처 엄청 재밌어요를 말한다. 일단 이거 아닙니다. 에피니스였지. 에피니스 여러분들. 네 그렇군요. 즐겁게 놀다 가세요. 견습 마법사 델리아. 마법사 엘리시스. 용명 크리스, 넌 잠시 빠져. 누구한테 배우지? 마법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만큼 어느 힘보다 강하지요. 강아지 키우세요? 저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마이티즈인데 저랑 같이 한번 산책 시켜볼까요? 몬스터 퇴치하기 세이브 포인트 2. 몬스터 추에 돌아가는 갈색 구슬을 조심하시오. 아까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였구나.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죽네. 아까 그래서 죽었구나 내가. 깜짝이야 위로 올라올 줄 몰랐다 이거. 오케이. 물방울 조심해서. 약간 마우스 피하기랑 합쳤네. 마우스 피하기의 그 긴장감과 RPG의 그 스토리를 합친 그 느낌이에요. 어렵네 생각보다. 오케이, 잡아왔어 델리아. 몬스터는 퇴치하셨나요? 네! 몬스터 구두밖에 없다고? 엘리시스 선생님 만나봐 달라고? 경험치 감사합니다. 레벨 1 상승했네요. 약간 스토리 보면서 하는 게임 같다. 재밌다 생각보다. 나 사실 그냥 퀄리티만 좋고 게임성은 없을 줄 알았는데 게임성도 의외로 있네요. 약간 옛날 그 웹게임 잘 만든 웹게임을 하는 느낌이야. 대장금 잡아달라고? 알겠습니다. 보상 후하게 준다고? 보상은 당연히 후하게 줘야지. 보스인가 보다. 뭐야? 반짝반짝. 난가? 역시 나를 닮아서 그런지 콧대가 대단하구만. 뭐야? 예시즌으로 게임을 종료해 주십시오. 왜? 나 더 하고 싶은데요? 저 더 하고 싶은데 왜 종료해야 되죠? 안녕히 가. 뭐야, 끝났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완성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끝났네요. 근데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이거 다른 거? 이건 조금 퀄리티는 낮을 수도 있어요. 브레이스 웨이트 한번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스매시 RPG 공지사항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PPT라는 게 신기한 거야. 이곳은 도적의 아지트. 베르딘, 늦었어,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지금 법사가 감옥에서 퇴출했어. 법사는 곧 우리 아지트. 스토리도 있네. 얘를 잡아보라고? 뭐야, 춤추고 있는 건가? 표창 던지는 것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뇽? 한 방? 뇽? 한 방? 아니? 너도 이제 전직 카드가 됐구나. 이얍! 전직은 이얍! 하면 되는 거야? 전직은 쉽네 여기는. 메이플은 어디 구해오고 아이템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이얍! 하면 전직이 됩니다. 이동할 수 있어. 비행기. 이거 맵 이렇게 약간 메이플 스토리에서 많은 모티브를 얻었나 봅니다. 얘가 무빙을 치네. 무빙 쳐서 잡기 힘들게 만들어놨네 조금은. 무빙 치잖아 이렇게. 오케이, 잡았습니다. 헉! 벌써 여기까지 온 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상대해주마. 으악! 한 대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그걸 꼭 써야 하나? 써야겠다. 이게 마지막 필살기다. 덤벼. 이럴 수가. 내가 치다니. 그럴 수도 없어. 안 돼! 니가 베르딘의 마녀석이냐? 꽤 괜찮아 보이는걸? 바로 퀘스트 들어간다. 뭐야! 멜프 스토리도 이렇게 다 난다. 입 벌려. 바로 퀘스트 들어간다. 슬라임 잡았고요. 잡아주고. 포탈의 신비를 헤매며 마음 중심이 바로 이동됩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죠? 벌써 잡아온 거냐? 빠른데? 아이템 창 클릭해보라고? 바뀌었어 아이템. 새로운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트라이킹. 레벌 할 때마다 공격력이 추가로 올라간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패치 때 저 추가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RPG 게임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놀랍지 않나요? 파워포인트를 이런 거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